자, 20번 문제를 보면 회의에서 다룰 사항은 미리 작성해서 공유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 자, meetings encourage creative thinking and can give you ideas that you may never have thought of on your own. 자, 회의는 말이야, encourage 하면 장려하다, 촉진하다지.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또 너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대. 어떠한 아이디어를 대신 이 아이디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너가 생각해 본적 없을 것 같은, 너 스스로 생각해 본적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회의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자, however, 근데 지금 내용이 반전이 벌어지고 있지. 자, on average, 평균적으로 meeting participants consider about one third of meeting time to be unproductive. 자, 평균적으로 미팅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about 다음에 이렇게 숫자 개념 나오면 about은 대략이란 뜻이고. 자, 이렇게 기수가 나오고 서수가 나오면 분수 표현이지, 그치? 그래서 그 미팅 시간의 3분의 1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비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대. 지금 요 미팅에 대해서 장점이 요만큼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미팅이 좀 비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But you can make your meetings more productive and more useful by preparing well in advance. 자, 그러나 너는 만들 수 있어. 그 회의를 위해서, 아, 좀 비생산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비생산적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또는 더 유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뭐 함으로써? In advance, 미리 잘 준비함으로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요거 more productive하고 more useful. 지금 얘가 이 위에서 비생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 그러면 더 생산적이고 더 유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잘 준비함으로써 요 단어들, 핵심 단어들 별표 치고 잘 봐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you should create a list of items to be discussed and share your list with other participants before a meeting. 자, 너는 뭐 해야 하냐면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야 해. 근데 어떤 목록이냐면, 자, 여기에 to discuss 이렇게 됐다면, 여긴 아마 뭐 사람이 나왔겠지.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문법으로, 예를 들면 논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얘는 지금 앞에 명사가 목록이란 말이야. 그러면 논의하는 목록이 아니라 논의가 되어지는 목록이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to 부정사에 이렇게 수동 형태가 들어간 거야. 발표치고. 그래서 논의되어져야 할 아이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share, 공유해야 합니다. 너의 목록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미팅하기 전에 말이야. 자, 그것이, 요렇게 함으로써 더 more productive하고 more useful하게 만들겠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 그래서 마무리를 보면, It allows them to know what to expect in your meeting and prepare to participate. 자, 그것이, 즉,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 앞문장이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줍니다. Allow a to 부정사 나온 거. 자, 무엇을 알도록 해주냐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나왔지?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지 회의에서. 그리고 또, and, 요, allow a to 부정사 1번, 그 다음 얘가 2번인 거야. 그래서, 아,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뭐, 잘, 아, 참여할, 하도록,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라고 하고 있어. to 부정사에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자, 21번에 보면 말이야, put the glass down 이 의미하는 걸 고르래. 자, 이거는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얘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 그래서 물잔을 put down 내려놓아라라는 게뭘 의미하는 거냐? 봤더니 let go of the stress in your mind. 자, let go 하면 이제 내보내다니까 스트레스를 내보내 너의 마음속에서 그런 걸 의미하는 거래.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A psychology professor raised a glass of water while teaching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to her students and asked them,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자, 심리학 교수가 이제 raised 들어올렸어. 뭐를? 물잔을.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가르치는 동안에 뭐에 대해서? 스트레스 관리 원칙에 대해서 말이야, 학생들에게. 그리고 물었습니다. them이 가리키는 건요 학생들이고. 자, how heavy, 얼마나 무겁니? 이 물잔은 얼마나 무겁니? 근데 어떤 물잔? I'm holding.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물잔 얼마나 무겁니? 자, students shouted out various answers. 학생들은 이제 외쳤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을 이제 얘기했어. The professor replied,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 doesn't matter." 뭐라고 교수가 얘기했냐면, 이 물잔의 절대적인 그 무게는 말이야, 사실 matter. matter 하면 중요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하지가 않아. 물잔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아. It depends on how long it holds it. 자, 그것은 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즉, how long, 얼마나 오래, 의문사,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동사. 이거 뭐지?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그러면 그거는 how long, 얼마나 오래 내가 그것을 들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if it hold it for a minute, it's quite light. 만약에 내가 그것을 1분 동안 들고 있다면 그것은 light, 꽤 가볍습니다. But if it holds it for a day straight, it'll cause severe pain in my arm, forcing me to drop the glass to the floor.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루 동안 스트레이트하게 쭉 들고 있다면 그것은 야기할 것이다. Severe 하면 이제 심각한 고통을 팔에. 컴마가 나오고 분사구문 나오면서 뭐뭐 하면서. 즉, force A to 동사 원형하면 A를 동사하도록 강요하다 또는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나를 물잔을 떨어뜨리도록 어디에? To the floor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서 얘기한 게 결국 뭐냐면, 야, 무게, 물잔의 무게는 지금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가 중요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야, 1분 들고 있으면 가볍지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고통을 야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In each case, the weight of the glass is the same, but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자, 각각의 경우에, 여기서 말한 각각의 경우는, 뭐, 1분을 들고 있던,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쭉 들고 있던, 요 각각의 경우에, 물잔의 무게는 the same, 같아. But, 그러나, 지금 관건은 뭐였지?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가 관건이었잖아.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특히나,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하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이런 구문이야. 그래서
더 오래 내가 들고 있을수록 더 무겁게 내가 나에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물잖이. 자, 그래서 요 문장 별표 쳐놓고. 자, as the class nodded their heads in agreement, she continued, "Your stress in life are like this glass of water." 자, 그 반이 이제 nod 하면 이렇게 끄덕거리는 게 이제 nod야. 근데 동의하면서 이제 끄덕거렸어. 그랬을 때 그녀는 continue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 자, 너의 스트레스 있잖아. In life 삶 속에서 너의 스트레스도 be like 하면 무엇무엇과 같다야. 즉이 물잔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스트레스도 물잔과 같다. 스트레스가 무게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스트레스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if you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it's a strong sign that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만약에 너가 여전히 어제의 스트레스의 weight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어떤 강력한 신호냐면 대시 설명해주고 있지. It's time to 하면 뭐뭐 할 시간이다. 그 물잔을 내려놓을 시간이다. 즉,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인 거지. 자, 그래서 얘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 거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는지가 고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여기까지.